안녕하세요. 10월 가을인데 아직도 여름의 열기가 가시지 않고 있네요. 오늘은 가성비 좋은 점심 특선 김치찜을 먹고 와서 올려볼까 합니다. 김치가 특히 맛있는 곳이에요. 제가 사는 기흥호수에서 가까워서 기흥호수 잠깐 감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흥호수 주변을 산책하고 차로 5분도 안 걸려서 좋았어요. 지난번에 올린 기흥호수 근처 가성비 최고 맛집 만다린 점심 특선에 이어 가성비 맛집 추가되겠네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신축 건물로 주차장이 아주 넓습니다. 식당은 크고 시설도 좋은데 가격은 소박하답니다. 고기가 주 메뉴 같은데 점심 특선이 점심으로 부담되지 않고 좋네요. 점심 메인 메뉴는 매일 바뀌는데 오늘은 묵은지 김치찜이에요. 돌솥밥까지 제공되고 반찬도 다양합니다. 와, 묵은지 김치찜이 정말 푸짐하네요. 갓 지은 돌솥밥은 김치만 있어도 꿀맛이죠. 누룽지는 별미고요. 김치가 통째로 옛날 묵은지처럼 정말 들어보이네요. 돼지고기도 듬뿍 당기고 묵은지 김치찜이 고급스럽네요. 전골 요리 같아요. 침이 안 돌 수 없는 비주얼이죠. 소스가 특이한 예쁜 색의 토마토 샐러드예요. 맛있어 보이는 색감의 김치인데요.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가자미 구이까지 반찬이 다양하네요. 달지도 않고 숙성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국물도 깔끔해요. 묽지도 않고 깔끔한 맛이에요. 이렇게 김치가 커도 입에 들어가면 녹아요. 큰 것도 그냥 먹어도 돼요. 점심 특선을 9,900원에 푸짐하게 먹었어요. 주 메뉴가 왜 바뀐다니 궁금해요. 주 메뉴가 고기인 것 같은데 다음엔 고기 먹어봐야겠어요. 식당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워 쾌적해요. 가깝기도 해서 자주 와도 되겠어요. 식사를 했으니 커피도 한잔 해야겠죠? 바로 맞은편 규모가 크고 멋진 카페로 갑니다. 카페 옆에 있는 하얀 예쁜 건물이 멋있게 꾸며져 있어서 찍었는데 이런 집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카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규모가 정말 크죠? 손님도 항상 많아요. 숲과 연결된 야외 테이블도 있고요. 전 당연히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공간이 넓어서 좋긴 한데 좀 시끄럽고 가격이 비싸요. 그렇지만 맛은 있고요. 아메리카노 커피가 6,000원이고 카페라떼는 6,500원으로 별 차이 없네요. 커피값도 비싸고 근처에 집도 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찾아올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요리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